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힘찬 2023년 보내고 계시나요? 찬 바람이 끝나고 따뜻함이 조금씩 몰려오는 요즘이에요. 이런 좋은 날씨에 독고뉴땡이 보면 좋을 다양하고 새로운 전시회를 가져왔어요. 저와 함께 3월 전시회를 구경하러 가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회는 서울 바이브예요.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전시. 이번 전시는 재작년에 했던 2021 딜라이트 서울이 모태가 되었어요. 2021 딜라이트 서울에서 사용했던 기술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고유하고 무심하지만 다정한 서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신화 테마를 통해 서울의 과거, 나 테마를 통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서울의 현재, 신화 테마를 통해 서울의 골목을 네온사인으로 과거부터 미래의 모습까지 보여줘요. 총 20개 테마를 가진 모든 섹션이 포토존인 서울 바이브로. 그래도 수학은 명쾌해요. 답이 딱 있거든요. 내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1타 스캔들의 명대사예요. 1타 스캔들 속 열혈 사교육을 보면서 다들 대치동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소개해주는 전시가 3월에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회는 한티마을 대치동이에요. 1963년 서울시의 일원이 된 대치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도시화의 길로 들어섰어요. 비슷한 시기에 강북 학교의 강남 이전이 진행되면서 강남 8학군이 형성되어 학원들이 들어서고 현재의 교육타운으로 변화했어요. 대치동 아파트 설계 도면부터 대치동의 또 다른 이름 한티마을의 옛 모습과 생활상 그리고 대치동의 현재 모습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대치동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시회는 MMCA 이건의 컬렉션 특별전 이중섭이에요. 이번 전시는 삼성그룹고 이건의 회장 유족에게 기증받은 1488점 중 이중섭의 작품 90여점, 그리고 국립현대미술의 기 소장품 10점을 모아 100여점으로 구성한 전시예요. 이중섭은 전쟁을 겪으며 힘들고 어려웠던 삶 속에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인물로, 대표작으로는 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이중섭에 관한 전시, 영화, 연극, 소설 등이 꾸준히 만들어지면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전시 공간은 크게 네 가지로 1940년대, 1950년대, 작가 자료, 작가 영상으로 나뉩니다. 아무래도 고 이건의 회장의 픽이 담긴 전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 지금 당장 예약하러 가볼까요? 지금까지 2023년 3월에 관람하기 좋은 전시회들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이번 달에도 체험형 전시부터 컬렉션 전시까지 꽉꽉 차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알찬 전시들을 들고 올게요. 그럼 땡칠이 여러분 모두 안녕.